중국 공장 발령이라뇨? 오늘부터 인사 대기 상태입니다. 출국일이 결정되면 인사과에서 따로 호출한다고 하네요. 말도 안 돼요. 누가 그런 결정을... 회장실에서 바로 내려온 인사 조치예요. 회장실이요? 회장님 직무 대행 중인 은경혜 팀장님 결정입니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경혜야! 널 중국으로 보내는 거 내 결정이야. 우리 끝이라고 했잖아. 내가 너에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해치기 전에 떠나 홍세연. 아가씨, 점심 식사는 뭘로 준비해드릴까요? 육회 비빔밥.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아가씨는 나름식 안 드시고 회장님 내려오시나요? 아니, 내가 먹을 거야. 네. 은경혜, 넌 가짜야. 은기태장의 진짜 핏줄이 아니야. 수십 번 짓밟고 뭉개고 침뱉어도 되는 하찮은 출생이란 말이야. 아니, 난 은경이야. 은경이여야만 해. 엄마. 어디 아프니? 아니, 경혜 화가 많이 났나 봐. 무슨 일이야? 나 오늘 중국으로 발령 났어. 아가씨가 아니라 분명히 장명한 지시야. 아니, 경혜 결정이야. 통화했어.